꽃을 든 사회혁명 히피.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참으로 기이한 젊은이들이 목격되었다. 머리에 꽃을 꽂고 자유와 평화와 새로운 세상을 합창한 그들은 히피라 불렸다. 히피들은 당시 미국의 기성세대에게는 참혹한 재난과 같은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멀쩡하게 잘 살던 귀여운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가서 환각제를 들이마시며 성의 자유를 직접 시범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악몽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낭만적인 사회 개혁자 무리로도 여겨지는 것이 히피이다. 히피 문화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단계가 있다. 1960년대 미국의 풍경. 특히 미국 청년 운동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도입부로 활용할 것이다. 픽션이 역사에 앞서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영화는 웬만한 역사서들보다 더욱 치밀하게 미국 현대사를 조명하고 있기에 참조 대상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먼저 포레스트 검프가 비켜가려 했던 한 가지 장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포레스트 검프를 본 사람이라면 제니와 포레스트가 수많은 군중의 환호 속에서 재회하는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월남전에서 세운 수훈으로 존슨 대통령에게서 명예 훈장을 받은 후 워싱턴 거리를 유람하던 포레스트는 반전 집회 현장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어찌하다 보니 연단에까지 오르게 된다. 포레스트가 연설을 마치고 자기소개를 하자 멀리서 포레스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포레스트의 영원한 사랑 제니였다. 불은 달려가 얼싸안고 수만 명의 군중들은 이 깜짝 해프닝에 환호와 박수를 보낸다. 잠시 후 대부분의 관객이 잊어버렸을 장면이 이어진다. 포레스트는 제니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간다. 마치 범죄단체의 아지트처럼 보이는 장소에 들어선 포레스트는 당황하고 만다. 대단히 호전적인 인물들로 가득 차있는 이곳은 베트남의 전장보다 더 지독하고 엉망진창이다. 포레스트가 만난 무리 중에는 흑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쇼범이 그려진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블랙팬더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들은 흑인 해방을 위해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흑인을 차별하고 흑인 여성을 겁탈하는 경찰에게서 흑인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며 따라서 자신들은 이국과 전쟁 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흑인을 멸시하는 나라를 위해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월남전 파병에도 반대한다고 한다. 그들은 파월 용사인 포레스트를 다그치고 권총을 들어 보이기도 한다. 또 다른 무리를 대표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웨슬리이다. 제니와 연인 관계인 듯한 이 청년은 어떤 이유에선지 포레스트를 얕잡아 보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포레스트를 데려온 데 격분했는지 대단히 포악한 모습으로 제니의 뺨을 때린다. 이 순간 심성이 타고난 천사표인 포레스트는 분노한다. 슬리에게 달려들어 그 어떤 액션 배우 못지않은 능숙한 폼으로 죽일 듯 해버린다. 잠시의 소란 후 평상심을 되찾은 포레스트는 파티를 망쳐 미안하다고 말한 뒤 그 아지트를 떠난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제니에 대한 포레스트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는 장면일 수 있다. 하지만 감독의 전략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해서 이 장면은 1960년대 미국 청년 운동사의 기본 텍스트로서도 크게 손색이 없다. 감독은 한 장소에 세 가지 청년 운동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검프와 대면시켜 대적하게 했던 것이다. 60년대 미국 청년 운동의 세 유형. 먼저 포레스트를 위협한 블랙팬더는 실제 존재했던 단체이다. 공식 명칭이 자기 방어를 위한 블랙팬더 정당인 이 단체는 1965년 결성되었다. 이 단체의 애초의 목적은 흑인 지역에서 빈발했던 백인 경찰의 폭력을 막는 일이다. 경찰의 공봉 세례는 흑인 젊은이들의 몸통을 향했고 흑인 여인은 성추행의 피해자가 되었지만 흑인이 호소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래서 자기 방어의 차원에서 물리력 행사를 선언했던 것이다. 후에는 훨씬 더 정치적인 색채를 띠게 되어 흑백 분리와 흑인 자치의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흑인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가 수세기 동안 거둔 세금을 돌려달라는 주장도 내세운다. 단순한 호소나 평화 시위 대신 폭력을 통해 흑백 평등을 이루려 했던 그들은 당시 위험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FBI의 책임자였던 에드거 후버는 블랙팬더가 가장 치명적이며 위협적인 미국 내 집단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SWAT, 즉 FBI의 특별 기동대가 생겨난 것도 블랙팬더의 무력 시위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 사이 미국 경찰은 캘리포니아, 뉴욕, 시카고 등지에서 블랙팬더와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블랙팬더는 최소한 30명의 조직원을 잃었고 부상자는 그 몇 배에 달했다.
미국 경찰과 FBI는 블랙팬더를 와해시키고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라는 경우 정부의 대응은 불합리했다. 체제 수호 의지와 인종차별 의식이 작용해서 블랙팬더 단원들을 학살하는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블랙팬더의 시카고 지부를 이끌던 프레드 햄프턴의 죽음이다. 1969년 12월 시카고 경찰은 블랙팬더의 아지트를 습격하는 데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프레드 햄프턴을 비롯한 몇몇의 블랙팬더 단원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블랙팬더 단원들이 10분 이상 총을 쏘며 저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현재 그런 발표를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부검 결과 프레드 햄프턴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경위는 이렇다. 찰과 FBI는 햄프턴의 보디가드 중 하나를 구워삶아 햄프턴 등을 골아떨어지게 했다. 그리고 아지트의 평면도를 얻는 데 성공했는데 두 평면도에는 단원들이 잠들어 있는 위치가 그려져 있었다. 결국 경찰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블랙팬더의 지도자들을 살상했던 것이다. 블랙팬더는 70년대 중반부터 무력 투쟁 전략을 포기한다. 사실 그런 과격한 전략으로는 미국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었고 또 흑인들의 총 몇 자루가 미국의 공권력에 맞서는 일은 불가능했다. 블랙팬더는 흑인 구역 내에서 교육, 의료, 보호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흑인들의 삶을 보살피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다가 1980년대 초반 소멸한다. 제니의 연인 웨슬리가 대표하는 저항운동은 학생운동이다. 1960년대 미국의 학생운동으로는 먼저 자유발언운동을 들 수 있다. 1964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처음에는 학원 내의 정치활동 금지령에 대한 저항으로서 시작되었고 후에 베트남전을 계기로 반전운동으로 발전한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마리오 사비오가 주동한 농성이다. 버클리대의 학생이던 그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이끌고 대학 행정 건물을 점거하고 28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반전과 사회개혁을 외치는 학생들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고 약 800명의 학생이 체포되었다. 1960년대 미국 학생운동의 조직으로 유명한 것이 SDS이다. 이 조직을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한글 자막은 민주학생단으로 번역했으며 웨슬리가 이 단체의 대표로 설정되어 있다. 1959년 버클리에서 조직된 SDS는 역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정부 투쟁을 지휘하는 조직으로 성장한다. 블랙팬더처럼 총을 들고 전면전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 단체도 상당히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구호를 내세웠다. 그들은 각 대학에 지부를 둔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고 곳곳에서 시위와 점거 농성을 주도하였다. 그들의 주장도 역시 반전과 평화 그리고 징병반대와 사회개혁으로 모아졌다. 60년대에 맹위를 떨치던 SDS는 1969년에 두 개의 분파로 갈라진다. 일기예보관을 의미하는 웨더맨은 테러리즘 전술에 의존해 사회개혁을 이루려 했고 또 다른 분파는 희망 없는 미국 대신 제3세계 혁명으로 눈을 돌렸다. 이 두 조직도 1970년대 중반에 소멸하고 만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SDS와 블랙팬더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흑인들은 호전적인 대사를 쏟아붓고 권총을 빼들어 포레스트를 위협했다. 그리고 지성적인 학생운동의 지도자는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연출되어 있다. 시각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면 감독은 1960년대 미국 청년운동의 두 부류를 소개하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평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을 악의적으로 일그러뜨렸지만 이런 청년들을 소개하는 영화는 그리 많지 않으니 나쁜 기회만은 아니다. 그런데 감독이 초대한 나머지 한 가지 청년운동의 유형은 무엇이고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1960년대 후반 미국 사회를 뒤흔든 또 하나의 청년 운동은 히피 문화였고 영화 속에서 이 괴상망측한 무리를 대표하는 인물은 제니이다. 포레스트가 베트남에 파병되었을 때쯤 제니는 히피 문화에 젖어든다. 그런 제니의 모습은 얼핏 지나가는 장면들에 담겨 있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게 포레스트 검프가 히피 현상을 외면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몸소 뛰어든 이 사회 개혁 실험은 분명히 이의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다. 평화, LSD, 그리고 사랑의 여름. 포레스트 검프에서 제니는 완벽한 서양 거지의 모습이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길거리 아무 곳에나 앉아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초면에 남성이 제의하자 선택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얼핏 지나가는 장면에서는 제니가 히피의 공동체에서 환각제를 사용한다.
포레스트의 설명에 따르면 그 시절 제니는 친구들과 교감하는 방법을 배웠고 새로운 정신세계를 경험하려 애썼다고 한다. 만일 포레스트 검프의 히피 묘사가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이라면 히피 영화의 전형 이지 라이더를 봐야 한다. 피터 폰다, 데니스 호퍼, 잭 니콜슨 등이 출연한 영화 이지 라이더에서는 두 청년 히피가 주인공이다. 그들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자유를 찾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올리언스로 머나먼 여행을 떠난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그들은 시계를 내던진다. 세상의 기본 질서 중 하나인 시간 개념은 우리의 생을 옥죄는 것인지 모른다. 누구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식사하고 잠들고 깨어나고 출근해야만 하는 것처럼 시계 바늘의 움직임이 생활을 완벽히 통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들이 시계를 던진 행위는 기존 사회 질서에 작별을 고하는 의식처럼 보인다. 두 청년은 시원스레 뻗은 도로를 달리며 자유를 만끽한다. 또한 포레스트 검프의 제니처럼 환각제에 정신을 맡기기도 하며 때로는 여성들을 만나 여러 방식으로 교감한다. 한 번은 척박한 땅에 터를 잡기 시작한 히피 공동체를 방문하기도 한다. 이들은 분명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다. 그런데 세상은 냉혹하고 호전적이다. 두 주인공이 만난 술주정뱅이 변호사는 무슨 이유에선지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평화롭게 도로를 달리던 청년들을 향해 농부들이 총을 쏘므로써 영화는 비극으로 끝맺는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 드물지 않게 만나고 또 일상 용어로도 사용하는 히피는 플라워 칠드런 또는 러브 제너레이션이라고도 불렸다. 샌프란시스코 이크제미너라는 매체가 1965년 9월 최초로 히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히피는 힙과 아이가 결합된 것인데 힙은 엉덩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최신 사상이나 스타일을 의미하며 아이는 명사와 전미사이다. 그러니까 히피는 1960년대 기성세대의 가치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양식을 사는 젊은이들, 부정적 의미로는 최신의 별종을 뜻한다. 히피는 1960년대 초반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외관상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들이 모두 젊은 백인이라는 사실이다. 워스프, 즉 앵글로색슨계 백인 신교도 가정의 출신들이었다. 워스프는 바로 미국의 지배 집단에 해당하는데 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안락한 삶을 영위하던 청년들이 엄청난 흡입력을 지닌 히피 문화에 순식간에 빠져들었다. 이들 백인들의 또 다른 외적 공통점은 지극히 자유분방한 차림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의 머리칼은 전혀 다듬지 않고 무작정 기른 듯한 모습이었고 단정하지 않은 천조각을 대충 겹쳐 입은 것이 그들의 옷이었다. 히피는 거리에서 사랑과 새로운 세상을 외쳤다. 이봐 LBJ, 오늘은 아이를 몇이나 죽였냐? 라는 구호는 그들의 반전 의지를 보여준다.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자 평화 시위 행렬에 끼어들기 시작했고 뉴욕주의 허드슨 강에서 노란 잠수함을 띄우는 행사를 비롯해 북방성이라는 악기를 몰아내는 의식에도 참여한 것이 히피이다. 특히 후자는 히피들의 싸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1967년 3월 수만 명의 히피들은 북방성 건물까지 행진하고 인간 띠로 그 건물을 둘러쌀 계획을 세운다. 그런 시위는 베트남 전쟁의 주범인 북방성에 깃들인 악령을 쫓는 의식에 해당했다. 미국 정부는 행진은 허용했으나 북방성을 둘러싸는 행위는 금지했다. 하지만 히피들은 멈추지 않았다. 국방성 건물까지 접근했다가 군인들에게 문매를 맞으면서도 군인들을 향해 꽃을 던졌고 적의 총에 꽃을 꽂았다. 빌 포트너라는 젊은이는 비행기를 전세내어 국방성 상공으로 날아가 거대한 폭탄을 던지려 했다. 물론 그 폭탄은 꽃의 폭탄이다. 그러나 고용된 비행사가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자 히피들은 꽃을 실은 트럭을 몰고 가 국방성의 건물 외곽을 장식했다. 히피들은 꽃으로 상징되는 평화의 정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히피들의 구호 중 하나는 30세 이상의 사람은 믿지 말라 였다. 이는 기성세대에 대한 원천적인 불신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반대로 자신들이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구호였다. 히피들의 생활양식 중에서 몇 가지 측면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성에 대한 기존의 규칙을 거부했고 자유로운 성적 교류를 주장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엄격한 성윤리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여자는 성적 욕망을 표현해서도 안 되는 존재였으며 결혼 전까지는 처녀성을 지켜야만 한다는 게 일반의 생각이었다.
1930년대와 40년대 동안 미국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야한 장면은 키스 장면이었는데 이때도 남녀 배우는 입을 열어서는 안 됐다. 그렇게 점잖은 세상이었는데 히피들이 자유로운 성적 교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경구 피임약의 판매와 임신 중절이 허용되면서 몰아닥친 1960년대 중반 성혁명의 흐름을 이끈 세력 중에서 가장 유력한 무리가 히피였다. 자유로운 성 가치관이 우려와 충격을 야기했다면 히피의 또 다른 모습은 미국 사회를 절망과 적개심으로 들끓게 했다. 히피들은 환각제 사용이 정당할 뿐 아니라 나아가 진보적인 행위라고까지 여겼다. 마리화나는 물론이고 강력한 환각제인 LSD를 히피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다. LSD는 1938년 알버트 호프만에 의해 스위스에서 처음 합성된 약물로서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히피들은 LSD를 이용해 자기 자신, 벗들 그리고 세계와 새롭게 교감하자고 주장했다. 1966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나의 고등학생 중 절반 이상이 마리화나를 경험했고 미국 전체 인구에서 100만 명이 LSD에 빠져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으니 미국의 어른들이 절망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이런 절망적 상황을 앞장서서 옹호한 히피들은 당연히 악령과도 같은 존재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이지 라이더의 청년들이 히피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던 이유를 대강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히피들은 전쟁이나 139 젊은이의 주장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는 어른들과 이별하기로 마음먹는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바깥에 대안적인 공동체를 직접 만들어 보이기로 결심한 것이다. 적어도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가정과 학교를 버리고 떠나가 황무지에 정착한다. 안락한 중산층의 삶에 젖어있던 그들이 직접 망치와 톱을 들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땅을 일구어 경작지를 마련하였고 자신들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었다. 히피들은 사랑과 평화가 그 기본 원리인 유토피아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많은 히피 공동체, 즉 코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몇몇의 코민이 살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남동부의 테네시 주 서머타운의 터를 잡은 농원이다. 스티븐 캐스키는 1970년대 초반 수천 명의 추종자를 이끌고 샌프란시스코의 하이티 애슈베리를 떠난다. 캐스킨 일행이 도착한 곳이 미국 남동부에 있는 테네시 주의 서머타운이다. 그들은 공동주택을 지었고 땅을 일구었고 매일 밤 축제를 벌였다. 그렇게 힘차게 출발한 농원은 한때 코민의 모범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병성이 퇴색했다. 현재는 흔적만 남아있고 재산권도 개인 소유로 바뀌었다.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 농원은 스스로 터득한 버섯 재배법과 자연 분만술에 대한 서적을 펴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히피 현상이 절정에 다다른 것은 1967년이고 그 배경은 샌프란시스코였다. 사랑의 여름 이라는 이름으로 몇 개월간 지속된 히피들의 축제는 그들의 헤도니즘과 평화의 정신이 응축되어 표출된 현장이었다. 1966년을 전후하여 샌프란시스코의 하이티 애슈베리 지역에서는 히피 문화가 싹트고 있었다. 이곳에는 히피들의 집단 거주지 또는 축제 마당에 해당하는 비인, 러브인이 생겨나고 히피풍의 클럽과 술집 등이 생겨났다. 하이티 애슈베리에서는 낯선 형식의 공연도 진행되었다. 예술가 해방 전선과 소규모 록밴드들은 공연자와 관람자의 경계를 허무는 공연을 시작한다. 열광하는 관중과 공연자가 한데 어울려 공연 자체를 하나의 교감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다. 현재로 공연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공연 형식이었다. 또한 히피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에 모여 에시드 트리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즐겼다. 에시드는 다름 아니라 LSD와 마리화나 같은 환각제의 은어이다. 트립은 환각제를 이용한 의식의 여행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히피들은 환각 상태의 경험을 하나의 여행에 비유했다. 히피들의 관점에서는 그 여행이 자신과 우주의 새로운 접촉을 경험하는 통로였던 것이다. 하이티 애슈베리에서는 히피 신문도 발간되었다. 마약 밀매상이 자금을 지원한 샌프란시스코 오라클이 바로 그것이다. 그 신문은 히피들의 주장을 일반인과 히피 공동체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반전 평화 시위를 응원하기도 했다. 그리고 히피들의 옷, 그림, 포스터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키델릭 숍도 생겨났다. 1967년 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사랑의 여름을 예고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금문교 공원에 몰려든 2만 명의 히피들 앞에서 록그룹 제퍼슨, 에어플레인, 그레이드풀 데드, 퀵실버 메신저 서비스 등이 노래를 했다.
그리고 시인 앨런 진저버그나 하버드대 교수 티모시 리어리 등이 시피에 등장하여 환각제의 사용을 적극 공호하는 발언을 했다. 하이티의 슈베리의 히피들은 언론이나 어른들이 외면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히피들은 사랑의 여름이라는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사랑의 여름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행사 전반을 계획하고 자금 조달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올 젊은이들에게 히피의 공동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기구도 준비되었다. 사랑의 여름은 1967년 6월 21일 하지를 기준으로 시작되었으며 행사의 취지는 후에 선언의 형식으로 언론에 발표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당시 히피들의 바람과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간을 자신의 의식에서 소외되도록 조장하는 사회와 결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결별을 가능하게 할 젊음의 에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기 의식에서 소외되지 않을 권리, 자기 몸을 소유할 권리,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의식을 확장할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투쟁하고 질시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과 연민을 표하는 바이다. 이러한 사랑과 평화와 교감과 즐거움의 구호는 1967년 여름 샌프란시스코에 총 1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모아들였고 또 그만큼의 관광객과 경찰과 FBI 요원도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사랑의 여름 기간 동안 반전 집회와 록그룹 공연이 이어졌고 히피 문화의 교류와 개발도 계속 진행되었다. 당시 있었던 행사 중에서도 두 가지 사례가 재미있는 일화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히피들이 성의 금기에 도전하면서 몸의 교류를 중시했던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유로운 성을 위한 연맹의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주최한 파티가 열린다. 약 150명의 히피들이 누드로 댄스 파티를 연 것이다. 록 공연장에서는 토플리스, 그러니까 상의를 벗은 여성이 자주 목격되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온몸을 공중에 드러낸 사례는 처음이었다. 사랑의 여름 동안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울려 퍼진 환각제 예찬은 그 감염력이 엄청나서 미국 전역이 엉뚱한 소동에 휩싸일 정도였다. LSD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사랑의 여름 기간 동안 그 성분을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돈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린 바나나 껍질이었다. 그런 소문은 미국 언론에도 발표되어 미국 전역에서 바나나 껍질을 말아 피우는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고 심지어는 바나나 껍질의 가루를 우편 판매하는 업체까지 생길 지경이었다. 영화 너에게 나를 보낸다에 한 남자가 바나나 껍질을 말렸다가 피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30년 전 미국 풍경을 모사한 것이다. 경찰과 관료들도 사랑의 여름에 뛰어들었는데 당연히 그들의 목적은 회빵을 놓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은 히피들이 공산주의적인 음모를 숨기고 있다고 외쳤다. 경찰은 닥치는 대로 집회를 해산시키려 했고 LSD를 소지하거나 거래하는 젊은이들을 체포했다. 당시 체포된 젊은이 중에는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해 원작자 켄 캐세이와 로크루, 그레이드풀 데드의 오르간 주자 픽펜, 그리고 러시아 출신 무용수 루돌프 누레에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히피들은 저항했다. 정확히 정오의 거리로 모여들자는 내용의 전단이 나돌았고 매일같이 정오의 히피들은 큰 길로 나섰다. 하지만 경찰도 그 시간에 나타나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체포를 반복했다. 히피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경찰의 진입과 수색과 체포 작전은 큰 성과를 거둔다. 하이티의 슈베리에서 히피들은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1967년 10월에는 사이키텔릭 숍이 문을 닫았고 샌프란시스코 오라클은 1968년 2월 제12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사랑의 여름은 대다수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섹스와 마약과 기껏해야 로클롤 놀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혁명과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염원에서 비롯된 축제였다. 사랑의 여름이 파괴된 것이 오히려 히피 문화를 전 미국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도 있다. 히피 공동체의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미국 각지로 퍼져나가 히피 문화를 알렸다는 것이다. 분명히 그런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이티의 슈베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히피 공동체가 사라진 것은 치명적 타격이었다. 우드스톡 축제. 히피들은 미국 전지역으로 흩어졌고 그들의 수도인 하이티의 슈베리는 퇴색했지만 히피들의 열망이 사그라진 것은 아니었다. 히피들의 평화와 공동체 정신 그리고 LSD와 록에 대한 열망은 잠재되어 있다가 일순간 솟아올라 또 한번 자신의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이 사건은 뉴욕 주의 우드스톡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우드스톡 축제의 정확한 명칭은 우드스톡 아트 앤드 뮤직 페어로서 1969년 8월 15일에서 17일까지 열렸던 록 공연이다. 이 공연은 히피도 선진적 청년 운동가도 아닌 모범적이며 유망한 젊은이 4명에 의해 시작되었다. 존 로버츠와 조엘 로즈먼이 자본을 제공했고 캐피털 레코드사의 부사장 아티 콘필드와 공연 기획자였던 마이클 랭이 노하우를 담당했다. 이들은 1969년 2월 만남을 갖고 채산성이 높은 멋진 공연을 갖기로 합의한다. 그들이 고안한 슬로건은 평화의 음악의 3일이었으며 그들은 약 5만 명의 청중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체로 순조롭게 준비가 진행되었고 우드스톡의 월킬 마을 부근에 한 장소까지 쉽게 임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공연 광고가 각종 매체에 실린 직후 마을 사람들의 극렬한 반대가 일었다. 성적으로 방탕하고 환각제나 탐닉하는 히피떼들이 자기네 마을로 몰려들 걸 생각하니 온 마을 사람들은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우드스톡을 준비하던 주최 측은 공연 부지의 임대 계약을 추진하면서 점잖은 재즈와 포크 음악이 공연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히피에 대한 기성세대의 거부감 때문이었다. 아무튼 새로운 공연 장소가 필요했다. 야스거 농장이 새로운 공연장으로 선정되었고 무대 시설이 세워지고 대대적인 홍보도 진행된다.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의 음향시설도 준비되었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팀들과 계약도 쉽게 성사되었다. 그리고 워너 브라더스와 영화 제작 계약도 마쳤다. 우드스톡 축제를 위해 세워진 회사 우드스톡 벤처는 곧 자신들의 사업이 성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연 2주일 전에 18만 장의 공연 티켓이 팔려나갔는데 이것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반응이었다. 우드스톡 축제 첫째 날인 8월 15일에는 포크 음악이 공연되었다. 애초에는 존 바에즈가 공연을 여는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유례가 없는 교통 체증이 빚어졌기 때문에 스타들은 공연장에 제시간에 들어서지 못했다. 우드스톡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차량들이 10km 이상 늘어서 있었으니 스타라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미군 헬기를 포함한 여러 대의 헬기를 동원하여 스태프와 공연자를 날랐지만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오후 5시 계획을 수정하여 리치 헤이븐스가 프리덤을 부르면서 우드스톡 축제는 시작되었다. 이어 멜라니 사프카, 베드 소마, 티마딘 등이 노래를 했고 마지막으로 존 바에즈가 무대에 올라 We Shall Overcome을 불렀다. 이 노래는 다음과 같은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다. 우리 모두는 손을 잡고 함께 걸어 언젠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사회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얻고야 말 것이라는 결의가 부드러운 포크 음악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공연 기획자 중 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존 바에즈가 그 노래를 마칠 즈음 천둥이 쳤고 3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졌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젊은이들은 이제 첫 번째 밤을 맞았다. 이미 공연장은 진창이 되어버렸다. 관중들은 슬리핑백이나 담요 안에서 혹은 텐트에서 잠들었다. LSD와 마리화나로 서로 교감하는 장면, 즉 트립을 떠나는 페스티벌이 곳곳에서 자연스런 장면이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수의 젊은이들은 우드스톡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 있었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떼지어 다니며 노래를 했고 발목까지 빠지는 진창 속에서 즐거워했으며 발가벗은 채수영을 즐겼다. 즐거움과 교류와 희망을 노래하는 히피 공동체가 새롭게 조성된 것이다. 억제되어 있던 히피의 기운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되살아났다. 제퍼슨 에어플레인, 제니스 조플린, 그레이트풀 데드 등이 공연한 8월 16일은 사이키델릭 록의 무대였다. 이 장르의 음악은 명칭부터 히피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흔히 몽환적이라고 번역되는 사이키델릭의 어원을 따져보면 영혼이 보임을 의미한다. 사이키델릭은 풍성한 영감과 비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뜻하고 사이키델릭 록은 그런 정신을 낳는 음악 장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마치 히피가 LSD 복용을 통해 영감을 얻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던 모습과 일치한다. 따라서 사이키델릭은 바로 히피 문화의 표현인 셈이고 히피들에게 사이키델릭 록은 청각적인 LSD였던 것이다. 1965년 결성된 제퍼슨 에어플레인은 제퍼슨 스타쉽의 전신으로 히피 집단 그 자체였다. Somebody to Love에서 이 밴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진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고 당신 가슴 속의 모든 기쁨이 사라졌다면 당신은 사랑할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신이 사라지고 당신의 마음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할 때 역시 당신은 사랑할 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실과 신이란 모두 거짓이고 허망한 것이며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제퍼슨 에어플레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사랑은 당연히 개인적 연정을 뜻한다기보다 세상에 대한 인류애를 의미한다. 이 노래는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자는 히피의 구호를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연의 마지막 날인 8월 17일 일요일에는 조카커, 블러드 스웨트 앤드 티어스 등이 공연했으며 자정을 넘겨 다음날 아침 9시 지민 랜드릭스가 무대에 올랐다. 1942년생이며 본명이 제임스 마셜 핸드릭스인 그는 전기 기타를 저항의 무기로 이용할 줄 알았던 아티스트이다. 그는 부조리 덩어리 사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격렬한 전기 기타로 표현했다. 기타줄을 이빨로 물어뜯고 기타를 불태운 그의 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드스톡의 무대에 오른 지미 핸드릭스가 연주한 곡은 미국 국가 스타 스팽글드 배너이다. 당연히 그가 미국 사회에 대한 조롱이자 비판이 담겨 있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그렇게 우드스톡이 진행되는 동안 세상은 이 축제를 기이하고 위험한 무질서로 바라보았다. 5천여 건의 의료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과 환각제와 관련한 797건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데 주목했다. 그리고 공연 기간 동안 두 명이 죽었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한 사람은 마약 과용이고 다른 하나는 트랙터 사고로 숨졌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돈벌이를 위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공연 기획자들을 비난했다. 실제로 우드스톡 축제는 상업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자본가와 음악 관련 사업가에 의해 계획되었고 수입이 240만 달러에 달했다. 가수들의 출연료도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이어서 제퍼슨 에어플레이는 평소 출연료의 두 배인 1만 2천 달러를 받았으며 지미 핸드릭스는 3만 2천 달러의 개런트를 받았다. 하지만 우드스톡 축제를 상업적인 이벤트로 여기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고 무질서로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공식적으로 우드스톡에 참여한 관객의 규모는 45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의 추정치로서 믿지 않아도 될 수치이다. 기성세대가 혐오하던 반사회적 모임의 규모를 경찰이 공정하게 기록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인파가 모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공연 스태프나 관중의 얘기가 턱 없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젊은이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고 주최 측이 세워둔 낮은 담장 밖에는 더 많은 관중이 버티고 있었다. 주최 측과 경찰이 대규모의 폭동을 우려했을 정도였다. 애초에 공연 계획은 오후 6시에 시작해서 자정이 끝나는 것이었다가 다음날 새벽까지 공연을 지속하기로 변경했다. 그런 결정은 흥분한 관객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관중이 동원되었지만 그곳의 청년들을 공연 프로모터들이 모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미국 각지에는 그런 축제를 갈구하던 청년들이 수없이 숨어 있었다. 요컨대 청년들의 에너지가 관객 동원의 주된 힘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모여든 청년들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꾸리려 했다. 누가 규칙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100만에 이르는 청년들은 그다지 큰 불상사 없이 3일 밤낮의 축제를 마쳤다. 그들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화와 공동체 정신은 당연히 히피 문화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히피 문화의 배경. 히피들은 누더기를 걸친 채 집을 떠나 LSD나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통한 새로운 영적 체험을 갈구했다. 그리고 기존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논리의 공동체, 즉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버려진 땅을 개척했다.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기존 사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거부했는데 히피 문화에는 세상에 대한 절망감이나 낭패감이 반영되어 있다. 이들에게 기존 사회는 구제할 수 없는 폐기물에 가까웠고 따라서 차라리 버림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미국 젊은이들의 좌절감을 낳은 사회적 조건 중 하나는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 사이에 자행된 조직적인 살상 행각이다. 우선 여러 정치적 인물의 숱한 죽음이 거론될 수 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다. 미국의 새로운 희망이 리하비 오스월드라는 청년의 총격으로 댈러스에서 즉사한다. 그리고 이 암살자는 며칠 후 이감 도중에 나이트클럽의 소유주인 잭 루비라는 인물에게 살해당하는데 이 장면은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잭 루비는 미망인 재클린 케네디가 재판정에서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1964년 미 정부는 워런 보고서를 통해 케네디의 암살이
그 누구의 지원 없이 이루어진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철저한 경호를 받게 마련인 대통령이 일개 아마추어 암살범이 손총탄에 살해되었다는 것인데, 그런 터무니없는 설명 이후 새로운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어쨌든 대통령의 암살이 대명천지대로에서 벌어지고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미국의 정치 상황이었다. 대통령의 경우가 그랬으니 고만고만한 정치적 인물들의 사정은 짐작되고도 남는다. 과격 흑인 운동을 지휘하던 멜컴 X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평화주의자가 아니었다. 흑인과 백인의 평등은 백인 정부의 호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력에 의한 분리 독립을 흑인 운동의 방향으로 제시한 인물이 멜컴 X이다. 집이 폭파되는 등 여러 차례 암살 협박을 넘기다가 결국 1965년 2월 22일 한 시위에서 연설하던 중 총격에 의해 암살되고 만다. 그리고 1968년에는 평화적인 흑인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마저 암살된다. 이러한 개인적인 죽음뿐 아니라 집단적인 죽음도 60년대 말 미국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앞에서 거론된 블랙팬더의 경우나 65년 로스앤젤레스의 와츠 지역에서 발생한 흑인 폭동 과정에서 희생된 34명은 소수의 죽음에 불과했다. 자원입대했거나 제비뽑기식으로 징병된 미국 젊은이들이 매주 600명씩 베트남에서 죽어갔다. 베트남 전쟁은 최초로 텔레비전을 통해 그 실상이 중계된 첫 번째 전쟁이었으니 그 사회적 충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60년대 말 미국에서는 평범한 시민에서 대통령까지 누구나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런 미국의 풍경은 분노와 절망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젊은이들로서는 미국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근거를 얻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히피들의 구호인 사랑과 평화를 이해할 수 있고 왜 그들이 사회에서 이탈하기를 꿈꾸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히피들이 도시 문명과 단정한 차림새를 거부하고 누추한 외관과 자급자족 공동체를 동경했던 점에서 또 다른 사회적 배경을 읽어낼 수 있다. 히피 현상을 일개 한 또 다른 배경은 포디즘의 정착과 그것이 초래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사회 질서이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를 보면 어리숙한 찰리 채플린이 공장에서 일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는 컨베이어 벨트 곁에 서서 자기 앞에 도달한 반제품에 나사를 죄는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한다. 이렇게 전체 공정을 세분화하여 부분 공정을 특정 작업자에게 배당하는 생산 방식이 포디즘이다. 작업자로서는 단순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포디즘은 생산력을 크게 높여 상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포디즘이 정착되면서 세상에는 자동차와 신발과 옷가지 등이 넘쳐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행복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런 상황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작업 시간뿐 아니라 여가 시간에도 자본주의의 거대 공장의 논리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힘겨운 작업을 마치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도 모두 공장에서 만들어진 운동화나 옷가지로 치장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자동차를 몰게 된 것이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여가와 휴식이 가능하지도 않은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히피들은 대량 살상을 자행하는 잔인한 문명의 혜택 따위는 거부하려 했다. 미국의 기계 문명이 토해내는 화려한 물건보다는 직접 만들어 낸 조잡한 옷가지가 차라리 더욱 아름답다. 그리고 편안한 도시 생활은 따스한 농경 공동체로 대체되어야 했던 것이다. 산업사회의 생산과 소비에서 모두 벗어나려 했기 때문에 히피들은 어른들의 눈에는 더럽고 형편없는 차림새를 즐기게 된 것이다. 사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신좌파라 불리는 흐름이 히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신좌파 이론은 이전의 사회혁명 논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제도의 혁신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제도의 변화만을 소리 높이 외치는 것만으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믿었다는 사실이 큰 차이점이다. 그들은 심리학적 혁명을 통해 문화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려 했던 심리학적 혁명 과정에서는 의식보다 무의식의 힘을 신뢰했던 것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 논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사람은 자라면서 의식을 지니게 되는데 의식이라는 것은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이다. 모든 개인은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 등으로 의식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사회가 부조리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개인의 의식에도 부조리와 불합리가 스며있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의식으로 사회를 교정하는 일이 가능한가?
물론 그렇지 않다. 개개인의 의식마저도 사회의 부조리에 물들어 있다면 급선무는 의식을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일이다. 의식의 한계를 넘어서고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만 사회의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혀 다른 의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신좌파의 믿음이었고 그런 사고방식이 히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히피들은 도덕보다는 자연스러움, 이성적 의지보다는 자유로운 감성을 중시하고 즐거움을 추구했다. 따라서 LSD를 찬양하던 그들의 모습도 이해가 된다. 환각제는 평상시의 의식 상태에서 탈출하는 도구였다. 히피들은 몽환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찾을 수 있고 전혀 상상 못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히피들이 엄격한 성 규범을 벗어던진 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어른들은 문란한 섹스를 비난했지만 섹스를 통해 교감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이 저주받을 것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런 본능적인 즐거움 속에 의식을 교정할 힘이 숨어 있으며 그 힘은 결국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데 기여할 것이었다. 늙은 히피 티모시 리어리의 죽음. 60년대는 이미 지나갔다. 자유발언 운동을 주도한 마리오 사비오가 90년대 초에 사망했으며 블랙팬더도 이미 오래전에 몰락했다. 블랙팬더의 창립자 중 하나인 에드리지 크리버는 보수적인 정치가가 되었고 휴이 뉴턴은 마약 거래를 하다가 뒷골목에서 죽음을 맞았다. 히피의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대표하던 그룹 그레이트풀 데드의 리더 제리 가르시아도 1995년 사망했다. 60년대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들 중에서도 티모시 리어즈의 죽음이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이다. 그는 바로 LSD의 효과를 직접 시험하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1960년부터 한 사람당 $20씩을 지불하면서 LSD 실험을 진행했다. 그 실험 대상을 자원했던 사람 중 하나가 앞서 말한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의 원작자 켄 캐세이이다. 캐세이는 LSD가 황홀하고 진보적인 경험이라고 주장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전혀 색다른 느낌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지 않은 학자들이 LSD가 정신병이나 알코올 중독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발표했다. 그 결과 LSD 사용이 일반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까지 LSD를 즐기게 된 것이다. 미국 정부는 1966년 LSD의 사용과 실험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티모시 리어리는 1967년 한 히피 집회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인생이라는 게임을 중요한 어떤 것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신경계통과 감각기관과 몸속 에너지의 흐름 전체를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함께 어울리고 약물에 취하여 이 사회를 벗어나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티모시 리어리는 미국 어른들의 저주를 한 몸에 받고 닉슨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목받게 된 것이다. 1920년 아일랜드계 부모의 외아들로 출생한 그는 엘리트 코스를 거쳐 하버드대의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티모시 리어리가 처음 접한 환각제는 LSD가 아니었다. 그는 1960년 멕시코산 버섯에서 우연히 환각제 성분 실로시빈을 추출해내고 직접 효과를 보고 난 뒤 환각제의 놀라운 효과를 체험한다. 인지 능력이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세상은 평소보다 100배쯤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는 게 그의 회고이다. 1962년 봄 영국의 철학도 마이클 홀링스헤드라는 청년이 티모시 리어리를 찾아와 선물을 전한다. 그것은 LSD를 묻힌 설탕 조각들이었다. 그 청년 덕분에 티모시 리어리는 LSD를 접하게 된 것이다. 그가 LSD에 취했을 때 과거와 현재, 미래가 뒤엉키는 우주적 드라마가 눈앞에 펼쳐졌다고 한다. 그 후 그는 LSD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고 LSD의 긍정적 기능을 선전하기 시작한다. 티모시 리어리의 설명은 히피의 논리 바로 그것과 일치했다. LSD는 개인의 의미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세상의 평화를 실현하게 할 도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의 동료 올더스 헉슬리가 죽음 직전까지 LSD를 요구했다거나 리어리의 세 번째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모두 LSD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 일화들이 그리 충격적이지는 않다. 티모시 리어리는 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1963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해고당한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는 모든 히피 집회에 참석하여 젊은이들을 선동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엑스터시의 정치학 등의 저서를 발간하면서 LSD 사용이 정당성을 계속 주장한다.
결국 1970년 1월 리어리는 마약 복용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지만 보도 앞에서 말한 웨더맨이라는 조직의 도움으로 9월에 유럽으로 피신한다. 그러나 1973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이송된 후 3년간 투옥되었다. 닉슨 대통령처럼 리어리를 혐오하고 적대시하던 기성세대도 부지기수였지만 그는 히피들에게 가장 뜨거운 환호를 받은 영웅이었다. 티모시 리어리는 1996년 5월 31일 전립선 암으로 사망했는데 암진단을 받은 그는 자살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자살 과정을 생중계하려고 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을 냉동하여 미래 세계에서 되살아나겠다는 의향도 밝힌 바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티모시 리어리의 사망이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한때 미국 젊은이들의 대대적 이탈 사태를 주도했고 우드스톡과 보비 딜런과 마돈나를 가능하게 했으며 가장 오래 버틴 히피의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티모시 리어리와 뜻을 같이 했던 미국 젊은이들은 곧 가정으로 되돌아와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미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그들 50대의 미국인들은 히피 현상을 혈기 넘치던 젊은 날의 추억쯤으로 여기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문헌들은 히피 문화를 무모한 정치 운동에 불과했다고 비판하거나 영화 포레스트 검프처럼 외면할 뿐이다. 하지만 맑은 정신을 되찾고 사회로 돌아온 그들이 공들여 만든 현재 미국 사회가 아름답고 안락한 곳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그 밖에 위대한 정치가들이나 사회개혁운동도 티모시 리얼이나 히피의 그것만큼 뜨거운 열망을 품었다고는 믿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